안에 중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규모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2017년에서 작년 2020년의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엄청나게 큰 50배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3월에 제가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매출의 시간대나 타겟층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나눠져 있었어요. 불과 3개월, 5개월 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라이브 커머스는 월화수목 금토일이 다 판매가 잘 되고 있고 방송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시간대도 이제는 사람들의 인식이 라이브 커머스는 TV 홈쇼핑보다 또는 직접 가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추가 구성이 많다는 걸 이제 조금씩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라이브 커머스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베스트 증권에 의하면 이제 올해 9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라이브 시장은 약 3조 원 규모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커질 건데요. 보시면 중국 온라인 스트리밍, 그러니까 전체 중국 온라인 스트리밍 규모에서 그 안에 중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규모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2017년에서 작년 2020년의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엄청나게 큰 50배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저도 어제도 여기 왔었는데요. 옆에 보시면 지금 뷰티도 페어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갔더니 중국 왕홍이 바로바로 좀 실시간으로 라이브 커머스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시면 이건 중국의 사례입니다. 중국은 지금 이제 4세대까지 왔습니다. 1세대를 거쳐 2세대, 3세대. 3세대가 이제 스마트폰이 유입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중국의 4세대는 이제 단순히 왕홍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업이나 CEO가 바로 모바일 시장,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전투적으로 지금 침입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네이버가 7월 30일에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오픈하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2023년, 그러니까 2년 뒤인 2023년에는 10조 원의 예상이 될 것이라고 엄청나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TV 시청자의 보시다시피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거기 똑같이 비례해서 한국의 TV 시청자의 시청률이 이렇게 크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이 들어오면서 모바일로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고급화되면서 이제는 TV를 보는 시간 외에 모바일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빨리 결제할 수 있는 빨리빨리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시장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 다양한 플랫폼들이 많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운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그립이 있고요. 그리고 N쇼핑 라이브, 그리고 카카오 쇼핑, 그리고 온라이브, 그리고 TV온, 뱅글라인,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지금 더 생겨나고 있는데요. 특히 그립 같은 경우에는 그립의 장점은 주 타겟층이 2030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라이브 커머스 전용 어플이어서 저도 그립을 통해서 가끔 방송을 들어가지만 그립은 직접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내가 사려는 구매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뷰수에 대비해서 구매 전환율이 조금 높다는 게 그립의 장점이 되겠고요. 엔쇼핑 라이브는 요즘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네이버 토탈 서비스 메인에 들어가시면 엔쇼핑 라이브가 바로 뜨실 텐데요. 다른 플랫폼보다 수수료가 조금 낮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저도 지금 제가 자사 지금 엔쇼핑 저희가 지금 스토어를 세 개를 가지고 지금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고 한 7% 정도의 낮은 수수료를 저희도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엔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과 올 3월만 해도 이제 각각의 등급이 스토어의 등급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파워 등급 이상만 라이브 커머스를 켤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폐쇄적이었는데 6월 7월부터 진입 장벽을 낮춰서 새싹 등급의 스토어부터 라이브 커머스를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는 엔라이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스토어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2개월이 지난 지금 10월의 이 시점에서는 실시간으로 보시면 지금도 네이버 지금 이제
들어가 보시면 한 100개에서 최고 많을 때는 150개까지 라이브 동시에 방송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7월 22일에 제가 삼성 코엑스에서 똑같이 이커머스 컨퍼런스에 제가 나왔었는데요. 7월 22일에 제가 삼성 코엑스에서 발표할 때만 해도 그때 N쇼핑의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쇼핑 라이브 동시간대에 많아봤자 50에서 70개 정도였어요. 근데 불과 두 달 반 정도가 지난 지금 시점에는 100개는 훌쩍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타겟층뿐만 아니라 방송 시간대도 이렇게 2, 3개월 만에 변화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모바일에 정말 익숙해져 있고 빨리빨리 변화가 되고 있고, 특히 그 속에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굉장히 한 5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앞으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훨씬 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쇼핑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이제 사업자가 있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카카오 쇼핑 내에서 자체적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열기 때문에 조금 폐쇄적이지만 구매 전환율까지는 바로 이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쇼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자체적으로 카카오에서 자체적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연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내가 좋은 제품, 물품을 가지고 있는데 카카오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카카오 본사에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게 N쇼핑 라이브와 조금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올리브영입니다. 올리브영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온라이브인데요. 온라이브는 이제 자체 세전 뷰티 전문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뷰티 제품만 팔고 있기 때문에 주 타겟층은 여성이 당연히 되겠고요. 남성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긴 하지만 올리브영에서 이제 여성분들의 뷰티 이너 제품들 많이 사고 있는데, 온라이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많이 방송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국 지점에 올리브영과 다 연계해서 온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라이브로 방송할 때 만약에 조금 더 이벤트라든지 구성이 추가 구성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온라이브 올리브영의 라이브 커머스를 할 때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올리브영 뷰티 제품 같은 경우에도 뷰티 제품의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대기업분들은 라이브 커머스 중에서 온라이브의 문을 한번 두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몇 달 만에 엄청나게 크게 성장세를 지금 라이브 커머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배달의 민족은 이제 먹는 음식만 주로 팔고 있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필품이 아닌 식품이다 라고 할 때는 제가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배달의 민족에서 그 플랫폼을 연다면 뷰스가 보통 보니까 한번 방송할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기준으로 했을 때 뷰스가 기본이 5,000, 6,000원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배달의 민족의 라이브 커머스를 보면서 정말 맛있게 먹는 쇼스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구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커머스 시장 안에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보는 그 살아있는 라이브의 살아있는 그 영상을 보시면 확실히 구매 전환율까지 크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커머스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뭔가를 이제 생산적으로 수익을 내겠다 하시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반드시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월에 제가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매출의 시간대나 타겟층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었고 나눠져 있었어요. 불과 3개월, 5개월 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라이브 커머스는 월화수목 금토일이 다 판매가 잘 되고 있고 방송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시간대도 이제는 사람들의 인식이 라이브 커머스는 TV 홈쇼핑보다 또는 직접 가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추가 구성이 많다는 걸 이제 조금씩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다 기다리시니까 아침부터 오전 8시부터 시작해서 어제도 보니까 새벽 1시에도 라이브 커머스를 켜셨더라고요. 여성들 옷 같은 경우에는 옷이나 아니면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 밤 늦게라도 구매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라이브 커머스 안에 매출 추입 패턴과 좋은 시간대가 이제는 그냥 월화수목 금토일 매일매일, 그리고 시간대도 이제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전체가 다 매출 좋은 시간대로 바뀌었다는 거, 이렇게 빨리빨리 서둘러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들어오셔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장에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들어오셔야 매출에 많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2022년, 2023년, 불과 2년, 3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큰 10조 원의 시대가 열릴 거라는 것을 전망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